제24회 평택 전국 가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가요제를 빛내기 위해서 아주 멋진 엘리테스 TV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힘드시죠? 오늘 평택 가요제를 보시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특히 평택 시민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진행에 맡게 된 안종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평택 가요제는
산업법이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평택지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큰 행사입니다. 오늘 한번 참가자분들 15분의 아마추어분들이랑 노래하실 때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 북부 송탄 은혜 해관에 펼쳐지는 제24회 평택 전국 가요경연대 첫 번째 출연자분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한참을 섰어 그들이 나가자 전 서부 여러분들의 여러 박수가 기원하여 하여라 렛츠고
고장 평택에서 펼쳐지는 제24회 평택 전국 가요제 참가번호 4번입니다. 천안서 오셨네요. 윤영분 씨 어서 나오시죠. 이면정의 사랑아. 24회 평택가요제 오늘 공정한 심사를 맡으실 심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오셨네요. 작사 작곡가시죠. 양승만 신대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드레미신의 박사 부탁드리고요. 동아방송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공응구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국민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공상택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대한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우리 강신웅 전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악극의 산증인이시고 또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평택지회의 지회장을 맡으시고 오늘 총괄 진행을 맡으신 공성철 우리 악극 명인 제1호
여러분들 아프게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저 평대 우리 공성철 재미 연락하시면은 누구나 다 악급 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역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을 정말 경계해 주기 위해서 초대 가수 한 분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주 멋진 신사분이 오셨어요. 자, 어서 올라오시죠. 우리 정준영 우리 초대 가수님 추억의 소약과 청춘 고백 두 곡을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대구에서 펼쳐지는 평택 가요제에 아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요, 아주 귀한 분들 모셔봤습니다. 아, 이분들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대중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평택연예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제가 한 번씩 인사 좀, 이럴 때 인사 한번 해야죠. 네. 아유, 여섯 분, 둘, 다섯 분이시구나. 아, 빨간 까망, 네. 도와주면 보네. 자, 그럼 첫 번째 분은 우리 저 김원숙님. 아, 여기 원숙님. 네. 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홍유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김태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진희성님.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주고 가시고. 김민정님. 네. 이렇게 다섯 분이 오늘 평택을 찾아주신 전국에서 가요제를 보러 오신 여러분, 좀 더 즐겁고 신명나라고 멋진 그런 노래로 선사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곡이 미운 사랑, 그리고 평행성.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댓가요제 참가번호 7번이네요. 준비되셨나요? 아, 강서구 서울서 오셨습니다. 우리 문양씨 올라오시죠. 최은혜의 별난 사랑. 시흥에서 오셨네요. 참가번호 8번 누경욱씨의 무대입니다. 송과인의 거기까지만.
한번 주시고요. 계속 이어지는 아마추어 분들의 노래 정연입니다. 아유, 기대되네요, 이분도요. 역시 평택에서 오셨습니다. 참가번호 9번, 홍승찬 씨. 자, 어서 나오십시오. 윤종신의 말꼬리. 잠기고 나의